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러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입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이곳에서 항복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군이 사살했다고 합니다. 유엔에서도 이 사실이 인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유엔 대사는 이것이 확인된다면 러시아의 전쟁범죄 위반이 확인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한 데 했습니다. 마키에브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미사일 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에 의해 요격되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철강공장입니다. 이곳에서 50번의 폭격과 공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린탄 공격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은 5월 1일부터 러시아 루블화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헤르손 점령이 점차 공고히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포병대입니다. 이들은 폭격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탱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친러 텔레그램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탱크를 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탱크에 진짜 마크가 붙어있습니다. 체첸군입니다. 돈바스 지역에서의 작전 모습인데요. 이들은 돈바스 전선에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맨페지의 사용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맨페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항공 자산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점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후 점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수호24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후방으로 침투 포병 지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폭격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제80 분리어단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BTR-80을 파괴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로켓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이들은 ATGM을 활용하여 4대의 러시아군 탱크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드론의 중요도도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국경지대로 향하고 있는 루마니아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일전에 몰도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서 분쟁의 씨앗이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2차 공세를 중단하는 참모의 조언에 무반응으로 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돈바스 공세가 마지막 대규모 공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민스크와 모스크바가 주권국가 연합을 건설하고 있으며 미래의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도 합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캐나다 의회는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를 제노사이드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90문의 자주포 중 절반 이상은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0여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해당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러시아 핵위협에 적절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의회는 중화기 지원 안건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게파르트 대공전차를 지원하고 사거리 6km에 달하는 유탄 발사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체코와 물물교환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체코가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독일 일제 전차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갑차를 제공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국영방송 진행자에게 본질적이고 공격적이고 편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나치는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카자흐스탄 내에는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는 비밀연구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몰도바도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과 파괴된 건물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들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해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